누구 방이에요? 여기는 저랑 닝닝이 방이에요. 아, 느낌이 다르다. 근데 윈터랑 지젤은 각방 쓰고 저랑 닝닝이랑 각방 쓰고. 아, 누구 하나하나? 고생은. 하이. 어머! 뭐야? 하이. 애리 왔어? 애리 왔어. 애리 오케이. 그럼 매니저님이다. 옷 갈아입어. 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 매니저님도 여기 숙소에 네, 저희 있어요? 언니랑 같이 살아요. 아무래도 제가 본가가 지방이기도 하고 그래서 멤버들이랑 숙소에서 같이 지내면서 친해질 겸 생활하는 곳도 회사에서 약간 일종의 배려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숙소에 살고 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귀엽지, 오늘? 아, 이승희 매니저님 귀엽게 나왔는데? 그쵸, 귀엽니까요? 약간 쨍쨍이 같아. 야, 애니. 오케이, 오케이. 옷 갈아입어. 방에 들어가 버리잖아.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바지 없어. 누구야? 누가 입었어? 누구인가? 아무거나. 이게 다 약간 공용처럼. 진짜? 다 같이 입어. 다 같이 입는다고? 아니 무슨 시스템이야 이게? 근데 원래 엄청 싸우지 않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쪽. 그니까. 연습생 때부터 맞아. 처음에는 이거 입어도 돼?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나도 너 거 입고 너도 내 거 입으니까 그냥 말하지 마. 귀찮으니까 이제 허락하기도 그냥 입자. 마음대로 그냥 입어 이렇게. 처음에는 서로 빌려 입다가 허락하고 그냥. 맞아, 그냥. 아, 예. 다들 옷 갈아입고 좀 쉬다가 이따가 스케줄 나갑시다. 예. 난 정말 싸웠다 오겠습니다. 빠이. 각자 쉬셈. 우와, 나한테 레고 처음 해봐. 아, 진짜? 네. 여기 누구 방이에요? 여긴 지젤이 방. 뺐다. 아. 오케이. 아, 또 딸꾹질. 나 지금 딸꾹질 하루에 네 번째. 뭐라고? 또 딸? 딸꾹질 하루에 네 번째. 놀래켜야 되는. 벌써 힘들어. 얘를 먼저 해야 되나 봐. 언니네를. 넘겨줄게. No. Yes. 귀여워. 이 소리 진짜. 왜 그래? 애기야, 뭐야. 피고잇. K-POP으로 들어가. K-POP? 응, 신나게. 뭐해? 저희 거예요. 이거 다 만들면 뭐 나오는데? 재밌겠죠? 아, 딸꾹질. 질투나 잡아서 질. 아, 딸꾹질해? 진짜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봐. 속눈썹?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봐. 개구리가 물을 마신다라고 말하고 물을 먹으면 딸꾹질이 멈춘대. 진짜요? 한 번만 속내서 치고 한번 해봐. 근데 이게 전 세계 공통이어가지고 영어로 해도 된대. 진짜? 그럼 영어로 할래요. A frog is drinking water?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제가 말하는 거야? 어. 말하고 먹어봐. Frog is drinking water. 녹고 있으면 대박이야. 그니까요. 한번 볼게요. 응. 우와. 만약에 진짜 멈추면 이거 레전드. 그럼 난 진짜 개구리인 거임.